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1월 5일입니다. 오늘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안평 개인택시 매매업체 우성택시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함춘근입니다. 네. 대표님, 네. 요즘 서울 택시 번호판 시세가 이렇게 상승 중이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요즘에 지난 7월부터 네네. 상승된 게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때 8,600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9,700까지 왔으니까 많이 상승한 상태네요. 이게 추석 세면서 좀 빠질 줄 알았는데 개인택시 조합 선거가 11월 22일 있다 보니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고 그 조합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마 조금은 11월 말 정도 되면 빠지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볼 상태가 되겠네요. 네, 개인택시 조합 선거하고 무슨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 조합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사업자분들께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하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으니까 시세가 강보합세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아마 좀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좀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이제 전망 한번 해주시죠. 전망은 지금은 강보합세지만 앞으로는 조금은 조정돼서 내림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림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딱히 정확하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 중하순경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그 조합선거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1월 하순경 정도 되면 돌아서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서울 개인택시가 지금 몇 대 정도 되죠? 대략 5만 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만 대 중에 한 달에 거래량은 몇 대나 됩니까? 서울에서 거래되는 양이 보통 한 150대에서 250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장안평에 있는 개인택시 매매 상사는 몇 곳 정도 돼요? 한 15곳 군데 정도 됩니다. 아, 매매를 전문을 하는 데가요? 네네. 그럼 이번 달 개인택시 매매건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 예. 요즘에는 시세가 좀 이렇게 오름세가 강하다 보니까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좀 주춤해 갖고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가지고 어차피 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을 하라고 권장은 사가지고 일하시라고 권장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시 사러 와서 거래를 이뤄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원도 좀 나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시세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사서 일을 하면 오히려 득이 더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사서 일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 지난번에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가면 사야지 하다가 그냥 사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젊은 분인데 요즘에 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요즘 오시는 분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가요? 과거에는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많이 와요. 뭐 심지어는 20대, 30대 되신 분들도 오시니까 와갖고 상담하고 이런 거 저런 걸 얘기하다 보면 수입원이 괜찮다가 보니까 직접 교육받고 와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에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서울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즘은 매매를 20, 30대가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그 운전, 무사고 운전이라는 경력이 꼭 필요해서 젊은 사람들이 기피를 했었는데 요즘은 체험 교육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20, 30대가 그 1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본 겁니다. 아, 예. 그거는 뭐 부모님한테서 뭐 좀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가 좀 대출 받아갖고 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대출은 원래 대표님께서 한 5천 정도까지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5천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5천 이상 받게 되면 요즘에 이율도 네. 많이 늘었잖아요.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이 되겠죠. 네. 부담이 많이 되면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5천이 넘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때 시작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그것도 대출 받아서라도 막 강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그 고객들을 달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건이 있었지만 네. 빚을 져가지고 네. 억지로 개인 택시를 하다가 중간에 하지 못,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도 봤어요. 네. 근데 일을 열심히 잘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네. 그 개인 택시라고 하면 돈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온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 택시는 바퀴가 굴러가야 이게 수입원이 생기는 거지, 굴러가지도 않고 수입원이 생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이 빚을 내갖고 하다 보면, 한 3년 이내에 두손 두번 들고, 좀 제발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사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만 61세 이전에 계신 분들은 5년 이내에 매매할 수가 없다 보니, 또 사채를 쓰게 되잖아요. 네. 사채 쓰다 보면, 진짜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가정 자체가 파탄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내 가지고 개인 택시 접근하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설을 살 수 있는 돈을 다 구비한 다음에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지금 현재는 9,700만 원이고 자동차하고 부대 비용하고 하다 보면 한 1억 2천 정도가 네, 필요해요. 네. 그러면 1억 2천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어야죠. 자기가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놨던지 현금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던지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 개인 택시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건가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 개인 택시가 생기고 나서 최고가로 올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쭉 상승을 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대표님께서 생각하세요?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개인 택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팔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개인 택시 조합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좀 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높으면 거래량이 좀 많아요? 아니면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낮아야 거래량이 좀 많아요? 그거는 비슷해요. 네. 뭐 시세가 높다, 낮다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합세 수준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최근에 이렇게 개인 택시 매매하면서 좀 뭐 조심해야 되거나 뭐 무슨 최신 정보 같은 게 있나요? 조심할 거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네네.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개 해서 개개인이 거래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개개인이 물건을 주고받고 하다가 보면 그 상대에 어떤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소개하는 사람 끼어가지고 했었을 때 그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거래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올 12월 달쯤 되면은 서울 개인택시 무릎판이 1억을 넘어갈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넘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1억 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뭐 넘는다, 안 넘는다, 얘기는 못하겠고, 제 추측으로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서울 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아봤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아마 뭐 이슈 때문에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한 11월 말쯤에 한번 다시 저희들이 인터뷰할 때 서울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한번 그때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호화제는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